아예 저런 자세가 안 들어오네요. 근데 메인보드는 예. 금방 불이 들어와요. 이거 CPU는 바로 장착했습니까? 네, 뭐 핀이 휘어지고 그런 건 없고요. 네? 핀이 휘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. 네, 새거 제가 바로 한 거라서 뭐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CPU를 한번 보내려 해봐야 되겠는데. 그런 고장이 많습니다. 조립하신 분들 가지고 오신 것 중에. CPU 핀이 휘어지거나 부러진 게 많습니다. 일단 보드 쇼트부터 좀 점검하면 안 될까요? 제가 보기엔 CPU부터 분해를 해봐야 되겠는데, CPU요? 쿨러를. 이게 고장났을 가능성은 없어요? 어떤 게? 그 본체 여기라는 케이블, 파워 스위치. 파워 스위치. 예. 잠시만요. 그래픽카드는 빼고 해야 되는데. 근데 이게 CPU만 고장이면 본체나 이런 핀들은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CPU가 핀이 휘어지거나 그러면 안 들어올 수도 있죠. 파워만 연결해도 안 들어오거든요, 핀이. 핀은 안 휘어졌는데. 핀은 안 휘어졌는데, 지금 쿨러가 바로 빠져버리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했지. 예, 화살표 맞춰가지고. 예. 방향을 잘못 켰나? 잘못 끼웠으면 핀이 안 휘어진 게 천만다행입니다. 아, 그래요? 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핀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핀을 잡으면 그냥 붙나? 방향을? 우리 컴퓨터 붙들어가네. 켜졌습니다. 근데 오전에 팬도 안 들어왔는데. 팬안 들어왔지. 방금 왜 들어왔지? 빠져버렸네. 뒤쪽에서 잡아버렸네. 이렇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면 안 돼요? 아,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. 네. 일단은 어차피 조립해야 되는데. 이거 끼워야 돼. 쿨러 쪼아주는 나사가 지금 빠졌어요, 보니까. 어제 하나로 그냥 했는데.
꿀꿀난다 그래서. 돌아가세요. 아, CPU 방향이 잘못됐었나 봐요. 그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, 끌이 잘못 꽂았는데 핀이 안 해진 게 처음은 다행이네요. CPU 툴을 안 꽂았어요. 아, 다행이다. 다음은 잘 작동되는 거죠? 메인보드 전원은 지금 보면은 전원만 들어가도 메인보드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요. 예. 예. 네. 어, 팬은 왜 안 들어가요? 열이 나야 돕니다, 팬이. 열이. 아, 본체 팬이요. 아, 이 팬이요? 네. 뒤쪽에 연결 안 하신 것 같은데. 선 연결 안 하신 것 같은데, 뒤쪽에. 제가 좀 이따 한번 볼게요. 뒤쪽에 선 연결이 잘못된 것 같은데. 아, 여기 선 연결해야 돼요? 예, 팬 연결하셔야 돼요. 잠시만 좀 이따 볼게요. 네. 버튼 되지, 지금. 선 연결 안 되네. 빠져있잖아. 아, 아 그게 파워라. 네. 아. 잠시만, 잠시만요. 네. 이렇게 돼야 되죠. 네, 한번 보자고. 아, 네. 앞에도 다 들어옵니다. 이건 빼신 거죠? 어떤 거예요? CPU. 아니, 안 뺐는데 CPU 팬이 와도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오는지. 이 케이블 정확하게 꽂아야 돼. 아. 케이블을 안 꽂으셨네. 네. 잠시만. 네. 안 돼. 순간적으로 쇼트가 나와서 그런가 보네, 메인보드 쪽에서. 괜찮겠죠? 네, 잠시만.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. 네. 파워나 이런 게 고장이 나도 그 중간적으로 쇼트가 나면은 부팅 자체가 아예 안 되거든요, 메인보드에서. 네. 그럴 때 이제 메인보드를 초기화시키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CPU 핀이 안 해지기 천만 다행입니다. 핀이, CPU 핀이 휘어졌으면은 이, 겁날랐죠.
저희 가서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